재빈입니다. 우리 반이신 분들은 또 같이 인사해 주면 너무 좋고. 아, 이 펑리마님 약간 중국 들으시는 분 같았는데 금세 나가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네요. 왜냐면은 수요일이 제가 5시에 리딩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라서 리딩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목이 좀 많이 가요.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네. 아, 효효효님도 나가셨어. 글래니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오, 리포동이79님 또 들어와 주셨어요. 포동이79님 혹시 점수 나오셨어요? 점수 나오셨으면 얘기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포동이 이 친구님. 호동이 친구님 시험 치러 가신 날 있잖아요. 그죠? 점수 얼마나 나오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얘기해 줄수 있으면 얘기해 줘요. 지금 근데 바깥이, 내 목소리가 바깥이 훨씬 시끄럽네. 아,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 2주 쉬고 만났는데, 점수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먼저 합시다. 진단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금방 나오면은, 솔직히 점수가 금방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 잘 나오셨네. 그거 못 받아가지고, 6.0 못 받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하고 좀 기대치가 달라서 그런 거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오버롤 6.0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괜찮아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왜 5.5 나오려고, 막 오버롤 5.5 점수 나오려고, 6.0 점수 나오려고 기를 쓰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데요.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IELTS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왜냐면 저희 수업 듣는 분은 아니시죠. 그죠? 그죠? 현강으로 수업 들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어떻게 하셨는지. 리스닝 접하는 인간들. 아, 리딩이랑 리스닝? 리스닝 제가 찍은 거? 예. 리스닝 점수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감 봐. 리스닝 점수는 나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팅이랑 스피킹을 혼자서 하셨으면 좀 힘들 수도 있고, 라이팅 스피킹이 생각만큼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화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면은 점수를 받아가는 요령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리스닝이랑 리스닝이 인강 들었으면 스피킹도 인강 듣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화를 잘 한다고 해서 이제 점수를 받아가는 기준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치,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오셔서 문제 유형 다 배우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10가지 문제 유형 기본적으로 베이스적으로 다 배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샘플만 가지고는 감이 잘안 잡혀요. 왜냐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스피킹? 아, 스피킹도. 아, 라이팅이 제일 낮게 나왔어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점검도 좀 받아야 되고, 그죠? 선생님 옆에 끼고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랑 같이 만약에 라이팅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계시지만, 저랑 같이 라이팅을 하게 되면, 내가 라이팅 어떤 문제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런 약간 행동들을 좀 잡아드려요.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말하면 틀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틀을 잡아서 어느 정도. 2주 안 갖고 인근 들어서 많이 못 들어서 준비기간이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지. 준비를 15일 동안 했는데 6.0이 나왔다는 거는 본인 영어 실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만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6.0이 나왔다는 거는 본인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문법적인 부분들이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분석만 제대로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7.0 이상까지도 나오실 수 있어요.
해나님, 1236님, 들어오세요. 되게 이제 여기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본인이 이제 그 하셨을 때, 준비를 하셨을 때, 보름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오버롤 6.0이 나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거죠. 그 6.0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좀더 느끼실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인강 들으시고, 그죠? 아, 안녕하세요. 예. 인강 들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로 현장에 와서 하지 않으니까 피부에 안 와닿아서 그런 거지, 현장에 오시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중인지. 그러니까 본인은 어드밴티지가, 영어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IELTS 시험 문제 분석만 제대로 하시게 되면요, 충분히 이제 7.0까지도 나오실 수 있을 거야. 아, 우리 혜나님, 아, 우리 유현님이구나. 아, 그래. 바쁘실 것 같아. 근데 오늘 리딩이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했던 건데, 뭐 이제 그 부분에 너무 포커스 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당연히 이제 저랑 같이 리딩 수업할 때 맨날 잔소리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한 30분 전에 했던 잔소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니까 새로운 내용을 듣는 그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유현님도 저 이제 실명서서 미안해요. 에그 뭐야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지금 이제 평소에 저랑 같이 얘기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막 빨리 가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다큐마크레님 어서 오세요. 몇분안 계시니까, 예, 안녕하세요. 몇분안 계시니까 저한테 이제 평소에 묻고 싶었던 거, 근데 주로 리딩에 관련된 걸로,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전부 다 리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응의 다임씨야? 다임씨 아니에요? 아닌가? 콰트로아퍼님, 콰트로아퍼님. 콰트로와퍼? 아주 좋아요. 예, 오셔가지고 다들 이제 뭐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이런 것도 좀 여쭤보시고, 우리 기초반 분들이나 토요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반 분들은 일단 본격적으로 종합반 내용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거고, 토요반 분들은 워낙 우리가 많이 못 만나니까. 익스클루시브님, 아, 이름 좋아요. 맞아? 맞아? 다임씨야? 다임씨구나? 아, 좋아, 좋아. 어서들 들어오세요. 시간이 있으면 와가지고 같이, 평소에 같이 하지 못했던 얘기도 좀 하고. 뭐냐면은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업이 아닌데 왜 자꾸 수업을 하냐고. 그래서 지적을 너무 자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이제 여러분들이 IELTS를 모르고 있던 부분,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왜 이렇게 포커스가 나갔냐,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토론해보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약간 그 수업처럼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재밌게 해라, 이런 얘기 듣는데, 진짜 재미는 잘 모르겠고. 예, 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하세요. 아,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셨다면은 채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 아닌가? 그쵸, 여러분? 토플은 미국만 있나? 토플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익스클루시브님은 IELTS를 잘 모르시는 분이 오셨군요. 예, 괜찮아요. 예. IELTS는 어떤 나라든지 다 인정해 줍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1억에서 하나 구입이 뭐예요? 1억이 뭔지 전잘 모르는데. 다큐멘터리님 약간 옛날에 그분 아니세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모니터 2개 이렇게 해놓고서 게임 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 뭐 이제 뭐라더라? 그막 숙제 같은 거 하면서 보시거나 막 약간 이러시는 분 아니셨어요? 멀티가 굉장히 잘 되는, 그죠? 예. IELTS는 어떤 나라든 다 받아줍니다. 아, 일본 옥션.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예. 아, 그리고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인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토플 같은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여럿 있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나라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IELTS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많이 받아주니까, 여러분들 미국에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IELTS 점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럼요. IELTS 점수 받아주는 미국 대학교들이 막 몇천 개예요. 거의 대부분 다 IELTS 받으셔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그 어드미션 있잖아요. 토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드미션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부분에 토플 몇점 이상, IELTS 몇점 이상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받아서 가시게 되면 이제 만약에 편입이라고 하신다면 본인 이제 그 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 성적표 있잖아요. 성적표랑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이제 제출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IELTS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다 이제 받아주기도 하고 IELTS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IELTS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영어 실력도 좀 많이 늘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더 광범위하죠. 그렇죠. 광범위하긴 광범위하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IELTS만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죠? 훨씬 더 나라에 대한 옵션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으세요. 우리 리딩을 제가 준비는 해오긴 했지만 그럼요. 익스클루시브니 that's right. 예, 맞는 얘기예요. 예. 눈에 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라서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글쎄요.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IELTS는 어느 게더 어려, 어느 게 가장 어려운지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단어가 SAT 수준인가요? 그 SAT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 GRE까지는 아니죠. 네. GRE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단어의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IELTS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뭐 다임 씨 그리고 해나 씨 전부 다 IELTS의 네 과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운지는 솔직히 상대적이기는 한데 제가 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딩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가장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라이팅 스피킹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제 생각에는 리딩, 라이팅, 스피킹 4개 중에서 리딩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야. 스피킹, 라이팅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예, 그치. 리딩이 어렵지.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스피킹 뭐 좋아하는 색깔 뭐냐고 물어보고 이런데 왜 난이도가 뭐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해보고 낯설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그 학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딩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리딩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 주제라든지 소재거리 같은 것들이 비교를 못하죠. 비교가 안 되죠. 가끔은 이제 거의 뭐 주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문제를 풀기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이팅 스피킹은 그냥 안 해봤다라는 컨셉인 거지, 난도로 따지자면은 리딩만 한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데, 리스닝 섹션 4 같은 경우에도, 리스닝이 마지막 섹션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좀꽤 있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어가 자유로우신 분께는 난이도를 따지자면 리딩이 가장 어렵고, 저처럼 이제. 근데 영어가 좀 부자연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닝, 라이팅이 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영어이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영어에 대한 그 부담감, 그죠? 예,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 어렵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내가 직접 어렵다고 느끼는 거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딱, 뭐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약간 얘기해 드리기는 좀 그렇죠. 예. 이게 좀 느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시는 거랑 좀 느린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다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반응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요. 전 토플 쳐서 갔어요. 전 토플 세대예요. 너무 옛날이라서 언젠지 물어보지 마세요. 맞아요. 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최종 목표 6.5라고? 아, 그러니까 프리 세션을 포함해서 이제 5.5로 받아서 가면 된다는 얘기구나. 스피킹이나 라이팅만 빼고 할 만한 것 같다고? 진짜 과연? 리딩도 이제 같이 약간 습득하고 이러면은 요령들도 생기고 그러면 괜찮은데, 리딩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한글로도 책 읽는 거를 뭐 그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 영주권 때문에 체력 목표가 6.5라고? 오케이.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냐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자 주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억지로 6.5 수준으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행히 어느 나라 영주권이에요? 뉴질랜드? 어. 근데 이제 5.5를 만들어서 일단 입학을 하는 게 내 저거예요. 응. 그러니까 입학을 하는 게 일단은 그 나의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시험을 쳐서 5.5를 받아서 입학을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걸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잘 아시다시피. 영주권은 제너럴 점수 아닌지? 아, 근데 이제 아카데믹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나 뭐 석사나 아니면 박사나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영주권이더라도 일단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너럴로 시험을 치시는 것도 맞는 거고, 막 이게 제도들이 솔직히 나라마다 좀 많이 달라서 뭐라고 딱 얘기해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실제로 다임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너럴이 필요한지 아카데믹이 필요한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팅이나 스피킹이 점수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끼시는 거는 진짜로 포동이님께서 그 라이팅 수업을 안 들어보셔서 그래요. 라이팅 수업만 한 두 달 들으시게 되면 점수 금방 나와요, 진짜로. 라이팅이 오히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을 받잖아요. 5.0이 한 달 수업 듣고 6.0으로 뛰어오르기가 제일 좋은 게 라이팅이에요.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들을 하게 듣게 되면 이게 컨트롤링이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맞게끔 컨트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안배를 잘 못하거나 이렇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거지. 스피킹보다는 라이팅이 훨씬 공략하기 좋아요. 스피킹보다는 라이팅이 딱 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을 듣고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훨씬 편하게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점수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 있죠. 점수가 올라가는 게 팍팍 보이는 게 라이팅이에요. 예, 네, 생각보다. 자기 마음대로 써서 그런 거지. 본인이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써서 그런 거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렇게 서제스트 해드리는 대로 쓰시면요. 점수 그냥 팍팍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양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것보다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자, 저때는 저렇게 대답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몇 문제는 없어요. 스피킹은 파트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있어요. 시간으로. 그렇죠. 근데 해나님 우리 아직 라이팅 아직 두 개밖에 안 본 거예요. 진짜요. 그 열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본 거예요. 굉장히 아직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하시다 보면요. 공통적인 면도 있고 개별적인 문제 유형별로의 특징들도 잡혀요. 스피킹은 시간이 한 12분, 13분 정도 인터뷰를 보는데 파트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들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았었나 봐요. 그죠? 아, 저 혼자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뭔가 타이핑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리딩은 어때요? 리딩은 괜찮아요, 다들? 나 이번 달은 리딩만 할 건데. 이번 달은 리딩만 하고 다음 달은 리스닝만 하고 다음 달은 스피킹만 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진행할 거거든요. 지난 달에는 라이팅만 했고. 아, 리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해나 님 아직까지 그 제대로 쓰는 방식들을 틀을 아직 안 잡았어요. 예. 그래서 에세이 쓰는 것도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시면 이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샘플 답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제지도 나와요. 샘플 문제지 같은 거 나오니까 문제지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영어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여러분께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교재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트랙 보시고 하세요.
그렇네요. 다음 달 수업을 못 듣게 되셔가지고 아쉽네. 왜냐면은 제가 두달 프로그램으로 짜놓잖아요, 수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한 달만 가지고는 뭔가 완성되지 못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두 달을 딱 들어야지, A달, B달을 딱 들어야지, 이제 아, 난 준비가 됐다. 이제 시험 치러 가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아쉽네요, 실제. 그래서 뭐 가셔서, 그죠? 가셔서 또 이제 경험하시고, 일단은 배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학생분들 리딩, 우리 다임씨는 리딩이 좀 많이 어렵다 그랬는데, 리딩이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어려울까요? 리딩이 많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리딩 테스트, 토요일 날 시험인데, 스피킹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되나요? 토요일 날 시험이라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라고? 스피킹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끼리 약속했던 거 기억 잘 하고, 약속했던 거 정리하고, 그것만이라도 기억해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인터뷰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게 또 이제 땅을 칠 노릇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던 거는 꼭 해주고. 그런 다음에는 솔직히 주제가 운빨이기 때문에 주제가 그날따라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운또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적으로는 소통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묻는지, 질문에 대답하는 게 일단 1차적인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면서, 우리끼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꼭 합시다, 저렇게 꼭 합시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또 이제 상기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겠죠. 문제 나오는 구절을 본문에서 잘못 찾게 될때 답이 틀리니까. 아, 그렇죠. 이게 가장 이제 문제점인데, 리스닝과 리딩이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엉뚱한 부분을 듣고 문제를 풀거나 엉뚱한 부분을 보고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아, 오히려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정보의 위치 먼저 빨리 찾아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뒷담화 어떻게. 써머리는, 이렇게 해요. 써머리는 왜, 되는 것만 되고 풀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려요. 예, 되는 것만 풀고. 그래서 이제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낙에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에는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돌려서 답을 고르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딱딱딱 1차원적으로 되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그냥 해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문 속에서 일단은 지문 안에 이게 이제 뭔가 위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찾아가면 오히려 혼동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A라는 키워드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A라는 키워드를 부분적으로 찾게 되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위아래의 위치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 이제 뭐야, 그건 22%, 23%도 다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다 융통성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Slightly 자리에다가 뭐 a little 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융통성 있으면, 어차피 slightly more than 이라는 표현은 융통성 있는 표현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22%랑 23%는 지금 23% 같은 경우에 25%랑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slightly less than a quarter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야너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점수 깎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렇게 뭔가 한 문제를 원 바이 원으로 해결을 하다가 보면은 또안 돼요. 예,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점수를 깎는 사람들은 없어요. 시간 부족. 그러니까 이제 포동이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많이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패세지 3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40분만 쓰고 나머지 20분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20분 안배를 해서 이제 패세지들을 해결을 하는 거지. 마지막 패세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내가 필요한 것들만 셀렉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를 그냥 27번부터 곧이곧대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풀거나 그러실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문제지를 보면서 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계략 없이 그냥 너무 착하게 1번부터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이제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더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해서 다풀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난이도 자체가. 오케이? 위치 달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위치를 잘 잡으려면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보의 위치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씩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문제를 하나씩 살피지 말고 통으로 보자. 그러니까 하나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퀘스천이 나와 있으면 true false 합격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문제 유형들도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어떨 때는 1번부터 8번까지가 하나의 문제 유형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지문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는 문제 유형이 누가 있어요? 지문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는 문제 유형. 아까 우리 다임씨가 어렵다 그랬던 거. 대부분 흐름이랑 같이 나와요. 다임씨가 어렵다 그랬던 거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지금 지문의 흐름이랑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문 속 내용의 흐름과 일치하는 문제 유형은 누가 있어요? 유명한 true false 낙기문 문제. 또 뭐 있어요? 흐름이랑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매칭 엔딩스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매칭 아이디어스, 그리고 당연히 매칭 헤딩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멀티플 초이스. 멀티플 초이스라든지 아, 그리고 센텐스 컴플리션. 그리고 여기다가 더 뭐 쓰나요? 빈칸 채우기. 약간 이런 문제들이 지문의 흐름과 지문 속 내용의 흐름과 일치하는 문제용들이에요. 지문 속 내용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유형. 일치하지 않는 문제 유형이 이제 집더미 속에서 바늘 찾기 문제 유형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매칭 인포메이션 문제 유형이야. 매칭 인포메이션 문제 유형이랑 그리고 서머리 문제 유형. 요야. 그래서 이제 서머리 문제 유형. 요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 뒤죽박죽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문제 유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 유형들이 지문의 흐름과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하나씩 살피지 말고 통짜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를 통짜로 보고 이제 이거를 통으로 가지고 가서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6번 여기, 7번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파악하려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그 다음부터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은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에 흐름과 일치하는 문제 유형은 잘못된 위치 때문에 혼동하시면은 안 돼요. 근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유형들은 잘못된 그 클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위에 거는. 근데 암만 잔소리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이렇게 귀에 이바히게 들어도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근데 솔직히 약간 그게 왜 힘드실까는 솔직히 그렇게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 바이 원 살펴보면 안 돼요. 1번을 살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번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5번도 쭉 내려다보고 어디 있는지 딱딱딱 찾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펼쳐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잘 못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험과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왜 듣기 전 단계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 건데 근데 우리 뭐 해나님이라든지 다임씨라든지 우리 여러분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true false 낙기문 문제 풀면서 지금 방금 전에 한 시간 전에도 그죠? 한 시간 전에도 우리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딩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문제 풀기 전에 그 단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건데 해나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같이 해왔던 거니까 자 여러분 뭐를 믿어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뭐를 믿어라? 잠깐만요. 뭐 잡아놓고. 스크린 캡처 조금 넓게 할게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제목과 부제와 첫 줄의 힘을 믿어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뭐를 얘기를 한 거냐면, 이거 보세요. 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 단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급한 거는 알겠는데, 항상 제가 200 붙이고 사는 거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래서 급한 거는 알겠는데, 급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문제 쪽으로 치중을 하게 되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방향을 잡아줄 것 같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산만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욕심들이 막 불끈불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전 단계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목과 부제, 첫 줄의 힘을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저기 팁의 팁,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목 읽으시고 소재 파악하고, 부제를 읽으시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소재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의 첫 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짜는 거죠. 저는 그걸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도 그건 이제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들 막 바쁘니까 막 문제 먼저 막 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첫 줄에다가 밑줄을 끄면서 파악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정보의 위치를 찾는 것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항상 사전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죠. 근데 이제 여러분 저희가요, 스킨 리딩이라 그래서 이 스킨 리딩을 서제스트를 안 하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IH 선생님들은요. IH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푸시고 문제가 왜 그게 문제의 정답이 되는지를 갖다가 풀이 위주로만 해주는 선생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IH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지를 딱 눈앞에 두고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더 많죠. 훈련을 하고, 다 같이 훈련하고. 지금 여러분들 왜 이게 캠브리지 국어인가요? 네, 국어에 있는 첫 번째 리딩 지문인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리딩 수업에서도 같이 풀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그죠?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각 문단의 첫 줄이 나올 거예요. 각 문단의 첫 줄. 각 문단의 첫 줄을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쳐봤는데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각 문단의 첫줄 하나, 첫 번째 첫 줄,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홉 개의 줄만 가지고 이야기가 하나가 짜여져요. 짜임새가 짜여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1번 문제 때문에 막 성급하게 다가가시는 분들, 이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게 여러분들 실제 이 문제가 1번부터 이제 7번까지인가? 그러니까 트루 폴스 아낌 문제인데, 트루 폴스 아낌 문제가 끝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도 질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 질문들이 단답형 문제형과 빈칸 채우기 문제형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문제형을 풀때 방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첫줄 가지고 미리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약간 진짜로 그런 내공들이 좀 필요한 거죠. 첫 줄만 가지고 이야기를 짤수 있을 정도라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들? 첫 줄을 해석을 잘하는 능력만 필요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플렉시빌리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식과 편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융통성이라고 해서 플렉시빌리티가 리스닝 리딩에는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윌리엄 헨리 펄킨이라는 사람이 The man who invented synthetic dice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뭘 인벤트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첫 줄의 이야기, 첫 줄을 가지고서 이야기 전체의 디벨롭먼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너무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 문제는 풀지 않고 모든 지문들을 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베이직한 훈련을 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정답만 맞출 수 있는 방법만 원하니까 이게 수업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단기간에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왜냐면 그런 단순한 꼼수만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이제 많이 안 나와요. 갈수록 IELTS 리딩 시험이 더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약간 독해 실력과 이해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잔꼼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한계가 있습니다. 개수가 몇개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사람이 쿨해야 돼. 아, 또 그렇구나. 그죠? 아, 이런 얘기구나. 아,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뭔가, 왜냐면 이 사전 작업은 오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 단계는 오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못해요. 지금 빨리빨리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게 뭐냐면, 제목 보고, 부제 보고, 첫 줄의 힘을 믿어라. 첫 줄을 밑줄을 끄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행동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아,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각 문단을 첫 줄을 밑줄 그으며, 자, 보세요. 첫 번째. 새로 등장한 단어, 그죠? 단어들의 동그라미 친다. 그리고 이번 대충 이해한 내용을 한글로 메모해 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행동 강령이 없으면, 아시겠죠? 행동 강령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 강령을 좀 이렇게 적어두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첫 줄을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무슨 노동처럼 밑줄을 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수업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첫 줄에 밑줄을 끄면서 이때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할 때에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충 이해한 내용이 있다면 한글로 옆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집중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실 거예요. 자, 제목 보시고 윌리엄 헨리 퍼킨, 아, 어떤 사람 얘기구나. 그런데 밑에 보니까 더 맨이래요. 남자래요, 남자. 남잔데 Who invented synthetic dyes? Synthetic dyes가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좀 조언 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Reading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하지 마라. Reading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최대의 스트레스 유발자예요. 가장 최고의 스트레스 유발자예요. 왜냐면 나는 Reading 때문에 하루에 20개씩 단어를 공부를 했거든요. 20개씩 막 달달달달 외웠는데, 정작 그 리딩 지문을, 어떤 리딩 지문이든 눈앞에 보이는 리딩 지문 속에는요, 내가 외웠던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그만큼 좌절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찬스가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아예 꼴도 보기 싫어지는 약간,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것은 리딩 때문에 외운다라고 익스큐즈 주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 뭔가 이유를 리딩으로 잡고서 단어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금방 스트레스 받으세요. 금방 좌절하게 돼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신테릭이라는 단어는 원래 필수 어휘가 맞긴 맞아요. 신테릭은 IELTS 기출 어휘 중에 속하는 단어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냐면 invent라는 동사가 중요한데, 신테릭이나 invent 둘다 IELTS 기출 어휘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요. invent라는 동사도, synthetic이라는 형용사도 둘다 리스닝 주관식 정답으로도 잘 나오는 동사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펠링 쓰실 줄 아시면 너무 좋아요. synthetic은 리스닝 주관식 정답보다 리딩 주관식 정답으로 더 여러 번 많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발명했던 남자인 것 같은데, invented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그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synthetic 같은 경우에는 합성적인, 합성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시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합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부제를 보고 나서, 아, 이 남자에 대한 글이겠구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솔직히 이 글은요,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남자의 발명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부제를 한번 보시니까, 그죠? 이 사람의 그냥 단순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의 분야에 있어서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둬 칠게요. 요런 거. 제목 자체가, 제목이 예를 들어서 The Life and Work of William Henry Perkin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에 만약에 The Life and Work of William Henry Perkin 이렇게 나왔으면 뭐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제목에 만약에 제가 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나오면 뭐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그글 자체에 이 사람의 인생 얘기도 나오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원래 제목에 나온 대로 나와요. 왜냐면은 제목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제목에 나온 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나왔더라면 윌리엄 헨리 퍼킨이라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일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만 인트로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 계기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 Synthetic Dyes를 발명했던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인트로덕션인 거죠. 영국 런던에서 1838년도, 와 이제 옛날 사람이네요. 3월 12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As a student at the City of London School, Perkin became immersed in the study of chemistry. 자,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케미스트리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말 맞습니까? 그죠? 처음 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나서 누가 돼요? 학생이 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야 이야기가 나오냐면 화학 분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문단 볼게요. At the time of Perkin's enrollment, the Royal College of Chemistry. 아, 얘가 여러분 지금 enrollment를 Royal College of Chemistry에 했나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대학교를 실제로 화학 전문 대학교를 간 거예요. 괜찮네요. 근데 이 학교가요, 이 퍼킨이 등록할 당시에 윌리엄 뭐 어거스트 윌리엄 포먼이라는 케미스트, 독일 화학자에 의해서 지금 실제로 굉장히 저명했던 화학자였나 봐요. 그 사람이 학장으로 계셨던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까? 세 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 태어났어? 영국 사람이구나. 윌리엄 헨리 퍼킨은 영국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 분야가 화학이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이 화학 왕립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화학 왕립대학교.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독일의 화학자인 이 사람이 학장으로 있었구나. 그럼 일단 여러분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가 되죠. 영국 사람이고 화학에 관심이 있었고 화학대학교를 들어갔구나. 됐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문단 볼게요. At the time, 언젠진 모르겠지만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Was the only viable medical treatment for malaria.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위한 유일한 medical treatment가 바로 equinine이라는 주어였나 봐요. 갑자기 말라리아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약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문단 갑니다. 1956년도에 방학이 돼서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왔는데 자기 부모님 집에 꼭대기 층에다가 자기 실험실을 차리게 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들으신 거니까. 예. 다른 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 얘기만 들으셔도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말라리아를 위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퀴나인을 가지고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얘가 1956년도에 방학 시간 때에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1956년에 방학 시간 때, 방학 때, 방학 때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 옥상에다가 자기 실험실을 차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 아니,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저녁 준비해 주시나 그런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줄만 가지고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구나. 두 번째 줄, 아, 화학과 학생이었구나. 세 번째 줄, 왕립화학대학교를 등록을 했구나. 네 번째 줄, 아, 이 당시에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퀴나인이라는 거였구나. 1956년도 방학 때 집에 와서 실험실을 차렸어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왜 실험실을 차렸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방금 말라리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차렸다라고 이야기가 그냥 엮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historically textile dyes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나, 이게 여러분 지금 원래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원래는 뭐였었어요?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의 의도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 다음 문단 첫 줄을 가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historically,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textile dyes were made from such natural sources as plants and animal excretions.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textile이 섬유라는 명사인데요. 섬유를 dyes.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dye라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염료죠, 염료. 섬유의 염료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다? 좀 자연적인 그런 출처에서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긴데 지금 여러분 요게 어떠세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요. 이 부분과 이 부분. 1956년도에 자기 실험실을 차렸어요. 근데 앞부분을 봤더니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차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염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7번에 7번째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문단과 여섯 번째 문단 사이의 개연성을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목. 제목 말고 부제.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The man who invented. 뭐랬죠? Synthetic dyes. 이렇게 부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Synthetic dyes. 제가 맞춤표 괜히 찍었으면 해요. The man who invented synthetic dyes.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갑니다. 영국 런던 출생. 런던 출생. 2번, 뭐였죠?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 3번, 화학대학교 입학.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가 뭐였었죠? 말라리아의 유일한 치료제. 5번, 방학기간 중 실험실을, 뭐 때문에 차렸죠?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차림. 여기까지 갈게요. 그런 다음에 6번, 여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그렇죠. 여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Out of nowhere. 여러분, 갑자기 뭐가 나와요, 지금? 갑자기 섬유 염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근데 여러분, 뭐에 엮을 수가 있어요? 부제. 다시 한번. The man. 부제 다시 한번. The man. Who invented synthetic dyes? 오케이? 또 맞춤표 찍었어. 미안해요. 맞춤표 찍으면 안 돼. 자꾸 맞춤표 찍고 있어. 섬유 염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를 발명할 수 있었던, 이 synthetic dyes를 발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던 거예요?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원래는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염료를 이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퍼킨은 자기가 발견한 염료를 원래 타이미안 퍼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모브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바이올렛 칼라, 보랏빛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식물이 프랑스어로 모브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브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그럼 7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7번 들어갑니다. 7번. 그러면 여러분들, 발명한 그 염료의 이름을 지어줌. 근데 이 염료가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색깔이에요? 자주나 보랏빛 염료인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8번 갈게요. 8번 갈게요. 쭉쭉 잘 따라오셔야 돼.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죠? 8번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하고 형의 도움으로 펄킨이 런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지었대요. 무슨 공장을 지었을까요? 아버지와 형의 도움으로 무슨 공장을 지었어? 염료 공장을 지었음.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 한번 해석해 보세요. 퍼킨이 여러분들 fame을 achieved 하고 fortune을 assured 했대요. First discovery가 뭐죠? First discovery. 퍼킨이 여러분들 명성을 얻고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건뭐 때문이었을까요? 이 합성 염료. 저렴한 합성 염료가 많이 팔려서 공장을 짓고 여러분 어때요?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뭐를 멈추지 않았다? 뭐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조사 연구. 뭐에 대한 조사 연구?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무엇에 대한 조사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방송이 여러분들. 질문한 거예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타이핑 쳐드린 것 내용 다시 보세요. 보세요. 영국 런던 출생이다.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화학대학교 입학했다. 말라리아의 유일한 치료제가 모콰이나인이라는 것이었다. 방학 기간 중에 실험실을 차렸는데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차렸다. 근데 갑자기 염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제를 잠깐 보니까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발명한 염료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와 형의 도움으로 염료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염료 공장을 지어서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무엇에 대한 조사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약간 얘기를 봤냐면 이게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마지막 문단의 맨 끝 단어 좀 보세요. 마지막 문단의 맨 끝 단어 보셨어요? 마지막 문단의 맨 끝 단어 보셨어요? 이게 여러분 글 전체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죠? A vaccine against malaria. 보이시죠?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을 찾기 위한 연구를 끊지 않고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은 그 염료를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라리아 치료법을 치료제를 만들기 그러니까 이제 찾기 위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렇게 이제 타이핑 치면서도 마찬가지고 각 문단의 첫 줄 가지고 얘기를 하나 짠 거예요, 그냥. 근데 얘기를 짤 때의 주의사항이 뭐다? 여러분들 되게 융통성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움찔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그런 얘기겠거니 라는 생각하시면서 이게 뭔가 첫 줄의 힘을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거 아시죠? 지금 한 20분 동안 엄청나게 집중해서 얘기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이 정확하진 못하죠. 하지만 흐름은 개연성이라고 해서 흐름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여러분 융통성 있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온라인상에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다가 좀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해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혼자 공부하실 때 리딩을 공부를 할 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좀 잘 안 먹히더라. 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게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도 다음 시간에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늦어서 끝낼게요.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도 그 다음 주 수요일도 빠짐없이 여러분 와서 리딩 문제 가지고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문은 좀 새로운 걸로 갖고 와서 여러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수업 같이 듣는 분들도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고생하셨어요.